아이고 11시 반부터 한다까지 골통 나와서 골통 에이 아 뒤를 돌려요 이게 돌릴 수가 있잖아 안 내려가지 네 머리는 돌리던데 11시 반부터 한다까지 잘라야 돼. 컴퓨터에다 얹어놓고 줄 긋고 잘라야 돼. 충청북도 음성군 금안읍 무궁리 수세 농고 수령길은 은행나무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렁차게 뻗어있고 그 위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해준다는 까칠대 날아들지요 봄이면 우리 음성 군민의 투지와 단결을 상징하는 카메라 앵글 조금만 내려주세요. 개나리 때 지선에 마음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착한 아내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막지한 일제의 행포에 삿포로 즉 북해도 평강으로 신용을 끌려가게 됩니다. 무시한 인권 착취와 폭행으로 또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의 그림으로 탈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잡혀서 모집 폭행과 고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몸은 반숨불구가 되고 마음은 정신병자가 되어 일제 폐망과 함께 그렇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기억이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물어 고향 땅 음성에 몇 개월 걸려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는 혼대한테 보이지 않고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일까요? 내가 잊혀진 걸까요? 오늘도 내 어머니, 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애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아내요. 어머니, 경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경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내요. 모두시 어머님이 원통에 둘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모두 어머니여 불처와 아린 자식은 생전의 진체를 엎드려 빕니다. 어디로 가나 시라는
내가 술을 즐겨 먹나
황량이 알면서도 일견 다시 먹은 마음 굽이 굽이 서름이야 오늘도 이슬이야 이 서름을 누구에게 남줄까나 전쟁 통해 그렇게 피난 떠난 지 온 한 달 드디어 저산만 넘으면 우리 고향 음성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저산만 넘으면 우리 고향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우리 고향 음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 거두라 내 딸 부춤이야 여보 어여 안 오고 뭐해 어여 어여 가세 이 사람아 저 산만 넘으면 우리 고향 음성이라네 여보 어여 안 오고 뭐해 네 가요 사랑, 어머니 조금만 가면 우리 고향 음성이라잖아요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힘내자고요 음성에 가서 우리 어머니 잘 모시고 휴대 하면서 살게요 어머니 어서 가요 예 여보 가요 사랑. 여보 저기 저 산만 넘으면 정말 우리 음성 꽃동네 맞나요? 그렇다니까 사람아 아 참 은행나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벗어나고 좋은 소식만 전해준다는 그 까치 소리가 만무하고 세상에 봄이면 또 온화하게 개나리꽃이 확 잡혀서 찾아주시는 분들로 인하여 기분 좋게 만드는 음성이죠 여보 따뜻한 보리밥에 청결고추 된장에 콕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성 맞죠? 사람이 속꿉만 살았나 그렇다니까 이 사람아 어서 가세요 이 사람아 네 어머니 어서 가요 어머니 오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오시고 아유 세상에 우리 음성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무슨 소리야 이게? 여보 이게 여보 피해 빨리 피하십시오. 여보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아 아가 어머니 어머니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이곳에서 너희 부모님 너희 친지들 너희 형제들이 피난을 갖고 있는 피난민들이다 이놈들아 아무리 전쟁이 돈차지만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놈들아 멈추라 이놈들아 멈추라 멈추라 이놈들아 여보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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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 음성에 가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하셨잖아요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저 산새 소리가 그리 좋아서 먼저 가시렵니까 어머니 아니만큼 푸근한 땅속이 좋아서 먼저 가시렵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숨 다 바치신 6.25 전쟁 용사들이시여, 부디 하늘나라에서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생자 희망과 한 가지 빛을 찾고자 오늘도 국가 전국을 치면서 이 세상의 희로애락을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돌아볼까요? 모자란 소식이 있어서. 무슨 소식이야? 당신 아들 거돌이가 훌륭하게 거돌이. 성장을 해서 오늘도 특별하게 저기 우리나라 엘리트들만 간다는 청와대에 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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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돌이가 취직을 했다. 거돌이가? 거돌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자리에 와 있어? 우리 거돌이가. 내 아들? 거돌이가? 거돌아! 어디 있어? 어디 있니? 거돌아 어디 있니? 엘리트만 간다는 청와대에. 거돌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저놈이 거돌이야? 얼른 와 이 새끼야! 이들 잘못 가르쳤는데 얼른 와 얼른 와. 거돌아 지금 시간 없어. 여기서 시간 조각되면 떨어져. 이 목청아 빨리 오라고. 이놈이 빨리 떨어져. 떨어져. 시간 여기 시간 없어. 나보다 나이 더 먹어버려 이거. 해모는 당신보다 늙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는 맞아. 내 아들 맞긴 맞지. 맞아 우리 거돌이 맞다 그러네. 맞는 거 아빠 보면 대박수기 민다고 해. 경호 아버님이시다. 아들한테 큰절 한번 받아봐야지. 아버님한테 큰절 한번 올려주세요. 큰절. 예의는 그렇지 그렇지. 야 이 멍청아 한 번에 아주 두 번 하고 나타나네. 아 저는 오늘 큰절 안 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죽은 줄만 알고 저를 두 번을 시켰더냐. 괜찮아 뭐 애비 없이 키운 자식이나 아버지. 어쩜 이렇게 당신 양 꼭 닮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당신 좋은 부분 다 닮았어요. 눈이 쪽 찢어지고 겉도 쬐끄맣고 배도 볼록 나오고 엉덩이도 불쭉 나오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당신은 쏙 빼달라. 그렇다고 뭘 주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엘리트들만 간다는 청와대에 근무를 한다고 취지가 됐다고 취직을 하시냐 얘기해.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야 그러면은 봐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잘 계시지? 네? 박근혜 대통령 잘 계시지?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님? 야, 여보 그 청와대가 아니고. 아니야 또? 그 무슨 청와대야 또? 청와대? 어 저기 꽃동네 밑에 가면 어. 청와대라는 중화요리집이 있어. 이다 이리 나 에이 근데 뭐 식당이면 어쩌고 그 청와대면 어때? 이렇게 장성을 했으면 우리 거돌이가 성공한 거지. 그럴게요. 그렇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그 청와대면 어떻고 이 청와대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이렇게 오늘 만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지금 저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 돼.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한국 하긴 그러네. 그래서 30분이면 딱 잘라 그렇게 하고 한국만 대신에 짧지만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호응이 좋아야 돼. 알았죠?
자, 박수를 주셔야 되면 어떻게 되냐? 민족성 박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 진짜 대학교 나오고 훌륭하신 분들 진짜 많으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요쪽 박수 소리 다 있는데 요쪽 더 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대한민국! 군마 축제! 군마 축제! 그럼 거들아, 넌 나가서 여기 훌륭하신 분들 박수치게 해드려. 엄마,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노래를 하라니까. 수고했다, 거들아. 거들아, 내려. 애비보다 애가 더 늙었어. 근데 당신도 좀 더 늙었다. 내가 오늘 잘못 골랐어. 잘못 찍었어. 자, 음악 가자. 요새 켜! 자, 한바탕 갑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서. 가자!